제가 생각하는 주택 하자의 가장 큰 원인은 그런 분들 만나면 그냥 어이씨. 그러면 우리 숨 못 쉬어서 어떡해. 그렇죠. 집이 숨을 못 쉬잖아요. 오늘은 경량 채굴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땅을 사서 여주에 집을 짓고 이사를 왔잖아요. 여름이 지나고 겨울까지 거의 6개월이 다 돼가고 있잖아요. 살아보니까 이건 좀 이래서 안 되겠다, 아니면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길 잘했다, 이렇게 싶은 게 있었잖아요. 오늘 특별하게 제가 리포터가 돼서 저희 달람님한테 질문을 해서 달람님이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 달람님, 준비됐나요? 네, 어차피 뭐 건축은 제가 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혹시나 경량 철골 아니면 집 짓기를 준비 중이신 분들이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달람님, 저희가 네. 경량 철골조로 집을 지은 이유가 뭘까요? 원래 이거를 이제 첫 번째로 하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인사말이 있는데 마지막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걸 안 하면 이제 또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고 또막 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약간 민감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영상 같은 거 철콘이나 이제 뭐 ALC 그다음에 경량 철골 뭐 이런 것들을 올리면 막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엄청나게 싸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걸 왜 이렇게 했냐, 이건 저렇게 하는 게 좋다 막 이런 것들 논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느끼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제든 다 좋아요. 나름의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막 공부를 조금만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느 게 막 더 좋다, 좋다, 좋다 막 얘기하시는데. 집을 짓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누구는 평당 400만원대의 집을 지을 수 있고 누구는 평당 1000만원에도 지을 수 있어요. 그분들이 그게 더 좋은 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본인의 형편에 맞는, 본인의 사정에 맞는 최적화된 선택을 한다고요, 보통.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이게 더 낫다, 저게 더 낫다 막 싸우고 있는데 돈 많이 들이고 정말 뭐 말도 안 되게 막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분들한테 맡기면 어마어마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귀농귀촌을 하면서 그런 집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게 더 낫다, 더 뭐 못하다 이런 걸로 싸우지 마시고요. 일단은 저희는 이렇게 지었고 그다음에 또 경량철골을 앞으로 지으실 분들은 아 이건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더 좋겠다 아니다를 저희 영상을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판단과 선택은 본인의 몫이에요. 저희가 잘못 알고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은 더 좋은 의견들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뭐 그런 의견들이 말도 안 되게 비용이 비싸게 들어가는 거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가 쓸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본인이 대응 가능한 금액 내에서 건축을 해서 가장 따뜻하게 나오는 게 가성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뭐 이게 더 낫다, 뭐 어쩌게 어쩌다, 뭐 화재가 어쩌다, 뭐가 어쩌다 이런 얘기는 가급적이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꼭 명심해 주세요. 나중에 영상 끝까지 안 보시고 꼭 이런 말 하시는 분이 계세요. 맞아. 영상이 좀 길어지면 맞아. 앞에 한 1분만 보시고 뒤에 한 9분 안 보시고 막 한 20분 안 보시고 그냥 막 댓글 다시는 분들 계세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제가 미리 당부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이 영상 올리면서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맞아. 왜냐면 분명히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당부 말씀드리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달람님, 저희가 경량 철골조로 집을 지은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은 보통 저희가 만약에 철콘, ALC, 그다음에 목조, 그다음에 경량 철골 이렇게 네 가지가 보통 대표적인 게 있어요. 특히 철콘은 비싸요. 품이 많이 들어가요. 일단 건축비 자체가 비쌉니다. 철콘. 그렇죠. 시공도 오래 걸리고. 근데 이제 ALC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조적이잖아요. 이게 상당한 기술을 요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ALC가 굉장히 좋고 따뜻한 자재예요. 하지만 이걸 다루는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돼요. 왜냐면 철콘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생길 게 잘 없어요. 왜냐면 거푸집을 만들어서 통으로 부어버리는 구조죠. 그러니까 하자 생길 게 없고 철콘이 더 따뜻하다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이유는 기밀이 잘 되기 때문이에요. 그죠? 철콘은 기밀이 셀 곳이 없어요. 왜? 부어서 만드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멍나고 뭐 세고 이런 데가 자꾸 없다고요. 근데 ALC는 조적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쌓는 사람의 어떤 빌더의 실력에 따라서 하자 생길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요. 제가 생각하는 주택 하자의 가장 큰 원인은 사람 손이 많이 타는 구조일수록 하자가 많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ALC가 사람 손이 제일 그렇죠. 많이 타요? 그리고 이제 ALC가 가장 최근에 들어온 어떻게 보면 좀 알려진 건축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킬이 어느 정도 올라오신 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한두 분 정도 눈에 띄시는데 그렇게 시공을 하게 되면 아마 귀농귀촌으로 집을 지어서 오실 때 최하한 5억 정도는 있어야지 그렇게 시공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저희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치. 저희는 이제 미리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쪽에 귀농귀촌 들어와서 나중에 언제 빠질지도 모르고
또 나중에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남한테 보여주는 집을 짓기도 싫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집을 가장 싸고 따뜻하게 지을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라고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목조하고 경량철골 남아있죠? 그쵸. 근데, 목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목조를 봤어요. 처음엔.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영상을 보면 볼 때마다 목조주택은 하자 영상밖에 안 나와요. 나 목조주택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막 이런 영상도 물론 가끔이지만, 한 5년 이상 지난 목조주택들에 대한 영상들을 보면, 대부분이 하자 영상이에요. 뭐가 썩는다, 샌다, 쪼개진다, 갈라진다, 뜯어진다. 전부 그런 영상이에요. 그래서 보니, 목조 또한 손이 많이 가죠. 공정 자체. 그쵸.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그 빌더분들, 목수분들의 스킬에 따라서, 마감하시는 분들의 스킬에 따라서 하자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어느 분이라고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저희 주변에 그 하자 때문에 고통을 한 4년 동안 맞았어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야 이거 아니다. 만만치 않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온 걸 딱 보니까 경량철골밖에 없네? 그래서 경량철골로 지은 거예요. 왜? 첫 번째는 다른 것들은 비싸고 높은 기술을 요하는 그런 구조제다 보니까 좀 안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싸게 짓고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하자가 좀 적게 지으려고 하니까 경량철골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행인 게 뭐냐면 선택의 여지를 좀 줄여준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처음에 목조나 경량철골을 알아보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계약할 때 경량철골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맞아. 근데 목조는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목조를 골랐어도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왜냐면 목재 가격이 그때 뭐 10배가 올랐는데 5배가 올랐는데 막 그랬고 아예 수급 자체가 안 돼서 계약을 해놓고도 계약이 깨진 집들이 많았어요. 맞아.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가 지을 때 경량철골밖에 선택할 여지가 없어서 그래서 경량철골로 짓게 됐습니다. 저희가 8월 말에 이사 와서 지금 거의 6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여름과 겨울을 다 지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만족도가 어떠세요? 따뜻하다 안 따뜻하다 이런 만족을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이라는 건. 네. 결론은 저희가 10월 17일 날 기름 보일러거든요. 한 드럼 넣었어요. 한 드럼은 200리터입니다. 그때 당시 18만 4천 원을 넣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1월 2월 1일이죠. 네. 아직까지 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떼고 있어요. 18만 4천 원으로. 이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저희가 계속 시리즈를 이어갈 거지만 본 자체가 물론 좋죠. 하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디테일인 것 같아요. 시공을 할 때 얼마나 디테일하게 시공을 하느냐. 그래서 어떤 구조라서 뭐 ALC라서 뭐 철골이라서 따뜻하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디테일하게 시공하느냐. 이런 시공 방법에 따라서 좀 따뜻한 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경량철골 구조만이라서 따뜻한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정확히 무슨 말이에요? 집이 따뜻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그중에 첫 번째는 기밀이에요. 기밀. 기밀. 기밀이란 뭐냐? 외기. 집의 내기하고 외기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가끔 시공하시는 분들 중에 마감이 안 된 게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면 집이 숨을 쉬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뭔 개소리야! 어이없는 말인데요. 집의 흐름을 만드는 것과 이런 시공 마감 디테일이 떨어져서 어떤 공간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들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쪽에서 결로가 생기고 열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어떤 시공 마감이 안 좋은 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만나면 그냥 으이. 두 번째는 열교입니다. 열교. 열교. 즉 단열. 단열. 그러니까 뭐냐면 구조재 있죠. 벽체든 뭐든 이 구조재를 타고 외부의 온도가 내부로 전해지는 걸 열교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철판이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아니면 피스라든가 어떤 열 전도율이 높은 것들이 외기에 바로 직접적으로 닿아서 이제 내부로 열이 전달되는 이거 열교. 그 보통 이제 경량철골 지을 때 유바라든가 뭐 상호 지을 때 유바라든가 그다음에 목조주택 뭐 이렇게 타카핀 박는 것들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열교가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경량철골을 지을 때 외벽이 단열재이자 구조재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단열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 추가로 단열을 잘 안 해요. 저희는 EPS 단열 70mm를 했잖아요. 근데 경량철골 주택도 반드시 외부에 EPS 단열을 추가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이 EPS를 10mm라도 20mm라도 넣어버리면 이런 열교가 일어나는 것들을 아예 원천 차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목조든 철근 콘크리트든 ALC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단열은 2중, 방수는 3중으로 하는 게 가장 기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좋은 단열대로 뭐 굉장히 등급이 높은 거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구조적으로 이중 단열, 이중 방수, 삼중 방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구조재라도 시공이 엉망이면 소용없다 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시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요즘엔 대부분 모서리 각치기 정도는 다 아시죠? 각치기. 네, 각치기. 이 모서리 각치기. 왜냐면 판넬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판넬이 이렇게 붙어버리면 이쪽 판넬 벽면이 외부로 노출이 돼요. 그렇죠. 노출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아까 얘기했던 열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각치기. 그리고 두 번째는 품속입니다. 이렇게 만나는 부분에 각을 쳐서 열교는 안 일어나지만 여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안 돼요. 집이 숨을 쉬는 거지. 안 되죠. 일부 이제 대충 하시는 분들의 얘기 있다. 집이 숨을 쉬어야지 이러면서 넘어가시는 분들 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 폼을 다 쏘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까 또 얘기했던 외부 추가 단열. 각치기 하고 폼 쏘고 그 다음에 외부 추가 단열까지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거의 뭐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철근 콘크리트든 ALC든 목조든 간에 이런 방식, 그러니까 어떤 구조, 어떤 디테일 시공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다. 따뜻한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일단 먼저인 것 같아요. 난 손님들이 집에 와서 우리 영하 17도 막 영하 20도 가까이 되는데 집안은 왜 이렇게 따뜻해 놀랍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저희가 내부에 보일러를 거의 안 돌리잖아요. 그쵸. 이렇게 안 돌리고 20도를 유지하는 게 이중단열만으로 가능해요? 저희가 외벽을 이중단열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천장을 또 단열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천장은 박공지붕 그냥 징크로 260 하거나 아스팔트 싱글 같은 거 하시거나 지붕이 하부고 바닥면은 천장인 거죠. 여기는 그냥 각관으로 해서 각질을 잡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석고보드 치고 마감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저희는 여기다 이제 50mm 패널을 더 넣은 거예요. 그리고 50mm 패널을 넣고 이 얇은 50mm 패널도 사이사이 이렇게 천장에 연결될 때 이 중간에 폼을 다 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면 여긴 벽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도 폼을 쏘고 그 밑에 제가 실내용 실리콘으로 다 아예 밀봉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외벽은 이중단열이고 지붕도 이중단열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추가로 한 게 방통 칠 때 그 밑에 EPS를 깐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통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냥 EPS 50mm에서 70mm 정도 깔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밀도가 높은, 그래서 단열 효과가 높은 아이스핑크를 저희가 130mm를 깔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에 사면이 똘똘 싸매져 있는 거예요. 이중 단열로. 그럼 우리 숨 못 쉬어서 어떡해. 그렇죠. 집이 숨을 못 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집이 숨을 못 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집에 열기환기를 단 거예요. 환기도 되고 통기도 되고 미세먼지도 걸러주면서 기밀까지 유지하는 그런 방법을 유지한 겁니다. 그래서 집이 따뜻한 거예요. 독일식 시스템 창호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자재, 어마어마하게 좋은 시공에 뭐 엄청난 설계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맞아.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 집은 이렇게 외부로 닿을 수 있는 단면적이 최소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따뜻한 겁니다. 네. 건축 면적이랑 비용이 얼마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이거를 저희가 이제 뭐 오픈한다고 하고 디테일하게 오픈한 적이 없어요. 본의 아니게 다른 채널에서 먼저 오픈을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27평을 지었고요. 평당 한 500만원 초반 정도가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세금하고 이런 거 다 합친 거예요. 그래서 국가 관련된 것만 따지면 470, 80만원 정도 그렇게 든 것 같습니다. 평당 단가가 의미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요 다음 영상에 한번 업로드가 될 예정이에요. 그걸 한번 꼭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평당 단가를 왜 자꾸 이제 막 얘기 안 하니 물어봐도 얘기 안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평당 단가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 앞에서 설명한 기준으로 지었는데 27평에 평당 470만원 정도 세금 포함해서 한 520, 30만원 정도 이렇게 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 예비 건축주분들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 네. 앞서 한 거는 이제 좀 약간 당부사항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들은 제가 영상 내용에도 담겨있는 게 있어요. 근데 집을 지을 때 업자를 소개해달라고 저희한테 의뢰하신 분들이 많아요. 되게. 근데 제가 영상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업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쁜 업자라서 그렇게 집을 짓고 뭐 좋은 업자라서 잘 짓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가끔.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많이 알아야 돼. 그래서 집을 짓기 전에 그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돼. 바닥 단열질은 어떻게 할 거고 벽 구조는 어떻게 할 거고 이건 어떻게 할 거고 천장은 어떻게 할 거고 뭐 외벽은 몇 미를 쓸 거고 시공할 때 어떻게 할 거고 바닥에 폼을 어떻게 쓸 거고 각식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 준 다음에 견적을 뽑으세요. 처음부터 나 30평 줄 건데 너 얼마 해줄래? 너 얼마 해줄래? 너 얼마 해줄래? 이렇게 묻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건축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을 잡고 싶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싸게 불러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는 거야? 엉망으로 짓는 거야. 왜? 그 디테일 시공을 하려면 어쨌든 사람 공수가 계속 들어가요. 근데 사람이 다 돈이에요. 한번 부르면 하루에 30만원, 50만원씩 줘야 되는 기술자분들을 2개월, 3개월 동안 시공하면서 막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부른다고 생각해봐요. 그 돈이 몇백만원인데. 그런 걸 해줄 수가 없다고요, 디테일 시공을. 그러니까 그분들은 빨리빨리 만들고 다음 공정으로 나가고 싶어 하지. 요거 하나 붙이고, 폼 쓰고, 밑에 쓰고, 여기 각 잡고, 실리콘 쓰고, 그 다음 거 붙이고, 이렇게 안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이 벽 100m 만드는 것보다 그 디테일 시공에서 50m 만드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명심하시고 본인이 많이 알고 어떤 식으로 집을 짓고 싶은지 그 다음에 내가 챙겨야 될 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집을 짓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놓으세요.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건축업자를 찾아다니세요. 나 이렇게 짓고 싶어요. 이럴 때 평당 얼마 나올 거야. 그런 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평당 얼마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을 지을 때도 뭐 주차장은 어떻게 할 건지 정화조는 어디에 앉힐 건지 정화조도 일반 정화조로 할 건지 주차장용 정화조로 할 건지
제일 중요한 것들. 네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디테일로 시공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하시고, 그 다음에 업자를 찾아가시고,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와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의견을 좀 교환하시고, 그 다음에 집을 시공하셔라. 그러면 싸고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저도 집 지을 때 보통 저 같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모델하우스만 보러 가잖아요. 그렇죠. 달람님한테도 저기 모델하우스 지금 하고 있는데 한번 보러 가자. 우리 저렇게 집 지어줘. 이렇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맞아. 집 지을 때 보통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저도 지금 집 다 짓고 나서 막 달람님이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해주는데 아직도 100%는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집 지을 예정이신 분들은 저희 채널 이렇게 보면서 아 얘네들은 이런 생각으로 집을 이렇게 지었구나 하시는 거 참고도 하시고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톡으로도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아는 범위 안에서 앞으로도 열심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경량철골의 어떤 시공 디테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계속 올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영상을 정주행 하시면 좋은 꿀팁들이 많을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이제 예비 건축주분들 이렇게 만나서 면담했을 때 비용을 받고 면담해줘야 될 만한 내용들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분들인데 저희가 이제 다 영상으로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